님은 개미 소리요. 제가 좀 올라갈게요. 잘생긴 얼굴 좀 잘 보이게. 자, 안녕하세요, 한배우입니다. 제가 원래 사회를 좀 그 뭐라 그래야 한 30여 년 조금 안 되는데 사회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무슨 사회를 봤냐면. 그 대통령 선거 그 연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네 분을 만들었는데, 이럴다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이상하게 제가 연설을 했다 하면 제가 당선돼. 한 번 더 주세요. 네,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 이제 아름다운 청춘 열차에 저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선배님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어오기는 아닌데, 저는 일반 카페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큰 가수들이고 있어요. 그 가수들을, 그 카페를 제가 이제, 저는 카페 중에 하나도 안 합니다. 만들어서 국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명만 일단 뵐게요. 최윤아 아시죠? 네. 최윤아 아십니까? 네. 최윤아 남편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다 보니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는 그 이제 한 명을 그 뭐야 최윤아를 키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또 가슴이 있지만은 굉장히 뻣뻣했어요. 근데 가슴이 매주점으로 그냥 딱 조지니까는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찍어야지. 나도 여기 참석했다는 그런 흔적을 남겨야지. 잠깐만. 네. 우리 너무 버리기 힘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애비 좋아해요? 일단은 예. 여기 처음 오신 어디 분들이 많이 금전목 봉이 많이 오셨나? 우리 아름다운 이 청춘 열차 9,000명이 되기까지 뭐 간단하게 그 개설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그 카페가 아름다운 청춘 열차가 2010년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0년 1월 5일날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년 만에 9,000명 달성이라는 건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릴 일입니다. 그런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입니다. 이거 3년 만에 9,000명이라는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노학자님의 인품이 또 궁망이 그리고 또 인덕이 3.2일차가 이렇게 1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주변의 친구분들, 선후배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9,000명이나 지금 10,000명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제 아마 12월 31일 날 되면 10,000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원 수가 지금 현재 9,280명 2280명인데 그러니까 800명은 한 15일 안으로 달성을 할 겁니다. 근데 1일 평균 하루 평균 우리 카페에 청춘 열차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평균 800여 명이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9,000명에서 800명이 왔다 가면 조금 모자라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유만히 하셨던 분들 좀 덜 들랑달랑 거리신 분들도 자주 좀 왕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회원 개인 정보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그 많은 그 지적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입 인사를 할 때 전화번호를 이렇게 개인 정보를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처리를 못해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처리해드리니까 카페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와서 가입 인사를 해보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카페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오시는 분들을 빨리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줘야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 따뜻한 카페였구나 하고 머무르시게 되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냥 빵으로 있거나 와서 보기만 하고 가고 이래버리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많이 감안해 주시고 선배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아 지금 이 다음 카페에는 6단계에 이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를 달성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두 개만 더 달성하고 있으니까 아마 만명 돌파하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5단계로 내년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넘어갈수록 나이 들어가면 혼자 그래야 돼. 노학자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